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지 않아? 소름이라든가 오한 같은 거 으슬으슬하고 기분이 이상해. 아, 생도님, 죄송합니다. 안타깝게도 소우의 행방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왔구나. 그래, 아니, 그래, 아니. 심상치 않은데? 느낌이 와. 이상하지 않아? 청혼검의 정령도. 봐, 온다 그랬잖아. 좀 험하게 갑니다. 그자 말대로 혼자 왔어. 그때 복수를 해주마. 더 이상 안 돼. 가! 뭐야, 이 뱀들은 분명 이런 이야기는 없. 뱀족이 등장하다니, 이거 진짜 이상하잖아. 청혼검의 주인, 도와주세요. 파괴의 힘이 계속해서 밀려들어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이대로는 오로치의 봉인이, 저주가 점점 온몸에 퍼져가고 있어요. 난 두려워요. 제발 봉인이 깨지지 않도록, 제발. 더 이상 부탁이에요. 이제 더 이상 남은 시간이 더는. 너 몇 시간 동안 대체 어딜 다녀온 거야? 대체 어디 갔던 것이냐? 네가 그렇게 사라지고 텐도 사라졌다. 이거 아무래도 텐의 무기가 낸 자국 같아. 주변에 나무가 베어질 정도로 급박한 일이 있었던 걸까? 다른 곳도 찾아보자. 흔적이 또 있는지 찾아보는 게 좋겠어. 저기 봐! 비슷한 흔적이 있어! 저쪽으로 가보자.
흔적이 여기서 끊겨버렸네. 맞지? 그 호랑이 저쪽으로 간다. 저쪽으로 또 사라진다. 빨리 쫓아가자. 초원검의 주인은 다른 놈이 됐지 않나? 영주는 더 쓸모가 없으니 알아서 처리하시죠. 좋아. 뭐야? 분명 목소리를 들었는데 왜 아무도 없지? 맞아. 호족이잖아. 아까 그 덩치큰 호랑이. 우리가 있는 걸 알고 저기까지 일부러 끌고 온 거였죠. 그럼 아까 그 목소리는 뭐였지? 함정? 아님 진짜? 우선 이 호족들로부터 살아남는 것만 생각하자. 조금 험하게 갑니다. 쟤들은 소우의 소아들이잖아. 저택에서 본 기억이 있어. 이렇게 보란듯이 호족과 함께 나타난다고? 소우, 그 자식 대체 얼마나 대담한 거야. 일단 다 쓸어버리자. 조금 험하게 갑니다. 생각해봤는데 히로에게 텐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게 좋겠어. 그렇구나. 달빛의 섬, 피지스 참인. 달빛의 섬에 있는 생도들은 월광 수호단의 협력 요청받아. 너도 연락 받았지? 달빛의 섬에 피지스가 나타났대. 계승자님,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다시 일전의 시합은 즐거웠어. 다시 한번 총은급... 에리카님, 큰일 났습니다. 이럴 수가... 원호님,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해... 걱정 마시오. 뭐? 영주님이 납치돼? 어쩐지 성안이 어수선하더라니.
이렇게 협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난 숲 안쪽으로 가볼게. 그럼 난 약초밭 쪽으로 간다. 다들 무리하지 말고 조심해. 여기서 나타나다니. 영주를 납치하는데 피지스가 가담한 게 분명해. 조금 험하게 간다. 그 호랑이 놈들. 큰 소리 치더니 여기까지 왔잖아. 이 앞으로 보내서 난 막아. 조금 험하게 간다. 네가 감히! 고마도련님, 이제 영주놀이는 끝났어. 이것 봐, 아무도 널 구하러 안 오잖아. 아니, 저건 뭐야? 아직 볼 일이 끝나지 않았다. 어서 저놈을 처치해! 자, 고마도련님, 옥새는 어디다 뒀지? 내가 말할 것 같으냐? 더 이상 안 돼! 제목이... 봐주는 건 여기까지다. 좋지 않았습니다. 텐! 와줬구나! 건방진 놈! 이제 온 주제에! 당장 저 크랑시드 놈이나 처치해! 참, 네가 있었지? 네 녀석은 더 이상 쓸모없다. 그리고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러. 정식으로 소개하죠. 저는 피지스의 사도 텐. 자, 이제 총은검을 건네받을 시간이군요.
내가 꽤 우습게 보인 모양이군. 순순히 넘기지 않은 걸 후회하게 해주지. 모두 없애주지. 저게 험하게 갑니다. 아니야, 마. 그건 안 돼요. 모두 없애주지. 멈춰! 가소롭군요. 상대할 가치도 없습니다. 텐, 왜냐? 어째서? 텐, 역시 너였어. 그래, 니놈들이 올 줄 알고 있었지. 영주의 목숨과 거래하지. 총은검의 주인, 총은검을 가지고 달빛 유적지로 와라. 텐은 아닐 거라 내심 외면했었습니다. 어쩜 이렇게 바보 같은지. 이것은 나에게 맡기게. 그토록 찾아다닌 배신자가 눈앞에 있으니 저 녀석만큼은 내가 처리하도록 하지. 찾았다! 일족의 배신자!